한 식당 주인이 음식을 주문한 고객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일을 전했는데요.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있다며 외상 배달을 요청한 겁니다. 5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배달 요청 사항에 외상 요구하는 손님입니다.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세요?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입니다. 고객 요청 사항에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어제부터 밥을 못 먹었다. 실례가 안 된다면 돈 들어오는 내일 이체해드리는 건 힘들까요? 라고 적혀 있는데요. 갈비탕에 소면, 깍두기 등을 추가해 결제 금액은 23,400원이었습니다. 글쓴이는 배달을 요청한 이 손님이 고객 요청사항을 봤냐며 전화를 걸어왔는데 20대 여성 목소리였다며 결국 원칙대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달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. 자영업자들은 임신한 아내가 사흘째 굶고 있다, 월급 받으면 이체해드리겠다는 등 외상 배달을 요구하는 사례를 공개하며 곤혹스럽다고 토로하고 있는데요. 누리꾼들은 100% 먹튀, 굶었다는 사람이 호화롭게 시키네, 남의 측은지심을 이용하려는 발상이 혐오스럽다, 사정이 어려우면 직접 찾아와서 부탁해야지 배달을 시키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